엠순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트롯2 트롯 오뚜기로 돌아온 허찬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저는 트로트를 원래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트로트를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이제 현역 가수분들을 상대로 내가 이제 미션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많이 걱정됐어요. 워낙에 저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퍼포먼스 위주로 된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저의 강점이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기까지 준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선곡은 다들 이제 상의해서 좀 그동안 전 시즌 프로그램 하면서 유명하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알려지지 않은 트로트 중에서 우리가 이번 무대로, 이번 계기로 우리가 그 곡을 또 알려보자. 그런 위주로 선곡도 했고, 이제 어떠한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을까 해서 평행선이라는 곡에서 이제 야구 배트를 이용한 안무도 넣기도 했고, 그좀 색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. 우리가 만들어보자. 전체적인 게 퍼포먼스로 진짜 완전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처음에 마스터 오디션 때 오라트를 받았었는데 그때 박선주 마스터님께서 아이돌은 당연히 댄스를 계속 해오던 가수이기 때문에 춤은 배제하고 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트로트에 맞게 그 노래에 어울리게 춤을 표현해 주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완벽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다잘 소화해낸다. 트로트도 잘한다. 이게 어쨌든 제가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, 아이돌 때가 아닌 트로트로서 인정받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칭찬이었거든요. 그래서, 트로트도 너무 손색없이 잘하고, 모든 장르를 다 잘하는구나. 뭐 이런 반응들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아무래도 팀 메들리 미션을 했던 뽕간의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정말 단한 번의 불화나 뭔가 연습할 때 서로 부딪히거나 트러블이 없었거든요.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서로 너무 합이 잘 맞아서 그 마음이 무대에서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.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, 저희끼리 짧고 굵게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고, 이제 작가님들한테 저희가 한 번에 끝내겠다 하면서 좀 서로 한 번씩 틀리면은 뭐 10만원씩, 한번 틀릴 때마다 10만원씩 내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다들 절대 10만원은 내기 싫은지 안 틀리고 빨리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끼리도 아, 진짜 우리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참가자들이 아니라 원래 같이 연습생 때부터 꾸려왔던 한 그룹 같았다. 저희끼리도 그거를 느끼면서 막 얘기를 했고, 진짜 이대로 활동했으면 좋겠다, 재밌겠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이 되는 지은 언니랑 1대1 데스매치 때 사실 서로 몰랐었어요. 1대1 데스매치는 각자 자기의 무대를 따로따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언니랑 같이 만날 일도 없었고 연습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안 친했는데 그 무대를 계기로 언니랑 좀 많이 가깝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.
그 어떤 출사표가 나올지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가지고 지은 언니가 그때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에 찬미야 이제 너 오디션 프로그램 그만 나올 때 되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좀 그 말을 듣고 데미지를 입었어요. 그래서 좀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들도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준결승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이제 미스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.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미스 레인보우와 함께 나가는데 뭔가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니까 또 반갑고 사실 선의의 경쟁자 내가 이겨야 될 대상들이었는데 같이 또 무대를 꾸미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예능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이제 또 앨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스트롯2 이후에 이제 첫 나오는 앨범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했다 보니까 저의 새로 나오는 곡이 이제 트로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히트곡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엠순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제가 앞으로 또 다양한 모습과 또 새로운 모습 어떤 신곡으로 나올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